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사주 공부를 30여 년 해오면서 늘 함께 병행해 왔던 것이 출산택일과 장명입니다. 과연 좋은 날짜, 좋은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과연 괜찮냐?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해오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 우리 딸이 결혼을 했다, 어느 해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것만큼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이 시기는 피하라. 이런 해는 좀 피하고 다른 해에 아이를 낳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야기 들은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오늘은 그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 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런 부부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이런 시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까? 왜 그러면 그런 시기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피하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아빠가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부가. 모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았죠. 자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자식이 같은 띠, 자식이 같은 띠, 쥐띠인데 아빠가 쥐띠인데 자식이 쥐띠, 아빠가 소띠인데 소띠,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났는데 뭐냐 어떤 거냐? 장남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장남.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났는데 장남이 같은 띠인 경우, 쥐띠인 경우 장남이 쥐띠다, 소띠인 경우 소띠다,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다.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난 것, 이것은 피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올해 토끼띠 해에 아빠가 토끼띠인데 아들이 장남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같은 토끼띠인 경우 이것은 좀 피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이 용띠해입니다. 용띠해인데 엄마가 용띠야. 용띠인데 내년에 같은 또 용띠가 같은 해에 같은 띠가 태어나서 엄마와 같은 게 누구냐 그러면 딸 이때는 딸 이야기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건 딸 장녀겠죠. 장녀. 자녀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는 이미 다른 한 명이 태어났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잘 참고해 둬라. 그런데 장남 장녀가 같은 띠로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와 같은 띠, 아빠와 같은 띠. 근데 어긋난 것은 상관이 없으나 아빠가 예를 들면 토끼띠고 용띠인데 아빠가 자 토끼띠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 토끼띠에 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인 경우도 아무 문제 없는데 탕 조건은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띠인데 아들이고 장남이었을 경우 첫째 자녀가 장남이었을 경우 이럴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피하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은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별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냐 안 맞냐 고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데이터를 내야겠죠. 맞냐, 안 맞냐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출산태기를 제가 전문적으로 출산태기를 연구하고 그쪽을 상담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당연히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맞냐, 안 맞냐, 이게 맞냐, 안 맞냐.
결혼한 지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다,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들이대면 안 맞죠, 왜? 안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20년, 30년 해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들이대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적중률이 높느냐, 이걸 이야기 중인데 너무 높아요. 높아도 거의 너무나 확률적으로 맞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거나,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이별은 이혼을 하거나 사별도 해당이 되더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사별도. 그래서 아, 이것이 좋지가 않구나. 왜 이 부부를 피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시 내년에 용띠 해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확률이 50%다. 본인이 용띠에 해당이 되고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저는 차라리 내년에 임신을 해서 하반기 임신해서 뱀띠나 말띠 이런 해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을 것이다. 왜? 가정을 깨지 않고 가정을 화합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 이걸 얘기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근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녀를 일찍 독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멀리 떨어지면 해외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개운법이다, 이걸 참고하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할 상황,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또 당사자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피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무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아빠와 같은 띠 아들, 엄마와 같은 띠 딸, 장남, 장녀에 한해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제가 30여 년간 데이터를 내다 보니 봤더라.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 직접 주변에 사람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 확률이 많이 근사치에 맞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별로 좋지 않으면 폭탄은 제거하고 가는 것이 좋으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정이 화목한 집안도 많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집안에서 모든 흉한 것을 자식으로 인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식으로 태어나고 너가 닮았네, 네 닮았네, 내 닮았네 하다가 또 자식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